포토죠, 뉴욕 포토죠. 저 섬하고 섬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. 섬 이름은 오륙도입니다. 저기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오륙도하고 달라요. 오륙도. 왜 그러냐면 까마귀하고 가마우지가 저기 많이 머물고 있어가지고. 여기가 얼마나 돼요, 거리가? 여기가 711m입니다. 711m. 저 끝까지 711m라고 지도에 그 거리가 계산해보세요. 711m. 그 백중살이라고 7월 15일이라 음력 7월 15일 백중살이 때는 여기 물이 제일 많이 갈라져요. 갈라져가지고 물이 완전히 갈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막 뭐 해삼, 멍게, 소구라, 홍합 이런 거 막 주셔요. 굉장히 많아요. 이제 못 가는데 그래도 바위와 바위 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홍합, 소구라, 해삼, 멍게 바짝 줬다가 왜 큰일 나냐면요. 그때 가장 위험해요. 여기 섬과 이 육지 사이에는 물이 양쪽에서 들어와, 양쪽에서. 이런 큰 해변 같은 데는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한번 들어오면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. 예, 네, 그래서 이거 열심히 줬다가 많다고 막 줬다가 사고 나죠. 그래서 못 들어가고 해요. 예지에서 온 사람. 마량 당집. 500여 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. 그러던 중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노파가 그 앞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용왕을 잘 위해야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 어느 날 백발 노인의 현몽으로 해안 백사장에서 널에 들어있는 선왕 다섯 분과 동맥나무 씨앗을 얻어 선왕은 신당에 모시고 동맥나무 씨앗은 동산에 심어 동맥나무 85주가 무성하여 매년 정월 초하루 날 당에 올라 초사흔 날까지 제사를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그 후부터 고기잡이에서 화를 입지 않았다고 전해진다. 내용으로 제사는 선창제, 독경, 대자비, 마당제, 용왕제, 거리제로 이어지고 제사가 시작되기 수일 전에 경비로 호당쌀 한 대씩을 거두며 신당 부근에 수십 개의 풍어, 만선 등의 어선 깃발을 꽂고 화주의 일을 도와주는 화장, 부타는 당물 등 두세 명의 의장 준비 등 제반 준비가 있다.